지금부터 우리는 홍우섭 군단장 갑질 사건 수사를 시작한다. 군단장님이요? 별이 무려 3개. 아니, 곧 4개가 되실 분이지? 아니, 그 두 분. 대체 뭐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? 에? 알고 보니 정말 너무 무서운 분들이셔. 아우, 저 미소 봐. 두 검사님 덕분에 그냥 제 군생활이 아주 조마조마 스펙 다 끌어합니다. 근데 군단장님 사건이 우리 법무실로 떨어지진 않을 텐데요? 그러니까. 에? 군단 법무실로 떨어지잖아. 이미 김한용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? 김한용도 군단 법무실에 자기 형사건 문제제기했다가 묵살당했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장 호사님, 다른 사건 하시는 게. 에. 야, 민상기. 너 내가 누군지 몰라? 어? 내가 도베르만이잖아. 사냥개. 너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거 봤냐? 어? 없죠. 에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쌩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건데. 아니, 그래서 뭘로 대체 어떻게 길을 내시려고요? 그 찡찡거리지 좀 마, 어? 따라와. 엄청 찌르는 거다. 찌르라고. 몽도 막. 잘 맞고! 지뢰 영웅에 대한 의문 역시 밝혀져야 합니다, 재판장님! 김한용 그 자식이 크게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. 군단 법무관들을 날려버릴 겁니다. 저 군단 법무관들이 홍우석 군단장 봐주지 못하도록 하고 군단장 수사도 가져오고 군단 군 법무관들의 썩은 비리도 들춰내야죠. 그리고 신하사, 내가 반드시 설득할 거다. 야, 그때 나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근무 중 골프를 못 끊으셨네. 한번 봐주니까 죄질이 더 심각해졌습니다. 이젠 군 골프장을 피해 민간 골프장만 이용하고 있으니. 자, 그럼 군단의 썩은 법무관들부터 먼저 날려볼까?